그 시간이 왔어요. 예, 왔어요. 첫 번째 밀실 데이트를 진행할 텐데 얘기하자, 대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관심? 오! 나한테 관심? 오! 가슴 떠요! 가슴은요! 생각도 안 했죠? 전혀! 나한테 관심? 오! 가슴 떠요! 가슴은 돼요! 두번 들어갔으면 한 번은 알 수가 없으세요. 잘 따라가요. 어디든 잘 따라가는 스타일. 예. 두번 들어가 한 번은 알 수가 없으세요. 예. 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답답해. 아, 지금 남성분들도 지금 깜짝 놀란 게 기회를 놓쳤어요. 네. 딱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번개처럼 빠르게 나셨어. 와. 나가야지. 나가야지. 가슴 떠요. 가슴은 돼요. 평소에 누나가 연애 좀 적극적인 편이세요? 연애 말고도 네. 모든 일이나 그런 거에 다 적극적이에요. 아, 원래 스타일이 좀 적극적이고 네. 행동력이 있고. 그래서 고다르크잖아요. 아, 그래서 고다르크다. 아. 네, 앉으세요. 네, 제가 여기 앉을까요? 네. 예. 제가 네. 처음에 인상이 좋아가지고 네. 이게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땀 진짜 많이 흘리시네요. 아유, 나, 이런 성격이 아닌데 낯도 많이 가리고. 아, 지금 좀 떨리세요? 오늘은 이렇게 되네요. 여러 사람님 앞이니까 네. 그러시죠. 자, 뭐 걱정한 것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지금 고다라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뚝배기님이 어떤 남잔지. 네, 근데 자꾸 대답을 맞아요. 애매하게 하시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아담하신 예?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덩치 큰 남자분을 또 이렇게 네. 의지하면서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지금 또 귀엽게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곰 같은 스타일 예? 취미는 뭐 하세요? 자전거를 좀 탑니다. 저 아까 제가 그 취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안 하세요? 골프요? 네. 골프를 좀 좋아해가지고 골프를 좋아해요. 시간 남아도 골프를 많이 가고 싶어요. 아하. 저는 지금 취미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같았으면 좋겠어. 골프 네. 배울 의지가 있음, 큰 의지가 있고 가르쳐 준다는 형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럴 시간이 따라갈 시간 아무래도 시간이 사업이 좀 사업이 바쁘세요? 아닙니다. 바쁜 건 아니고 쇼핑몰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직원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두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도 포지션을 그렇죠. 찾아갖고 하긴 지금 좀 사업의 문제 먼저죠. 예, 먼저 먹고 사는 게 맞아요. 먼저니까. 네.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그냥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쁘시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그래서 좀 그게 좀 그러네요. 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아니죠. 저는 알거든요. 이 바쁘시면 그 일에 매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자, 어? 좀 너무 눈에까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바깥쪽도 지금 조용하고요. 실루엣도 안 보이고. 간다고? 네. 나간다고? 결과 보고. 고다르크님이 지금 안 보여요. 비밀의 문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뚝배기님하고 고다르크님 안, 안 들어오세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아, 갔어요. 박수 한번 드리죠. 예, 갔습니다. 아, 갔어요. 취미가 안 그래서 좀 그게 좀 그러네요. 가르쳐 주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마음에 드는 분은 안 계세요? 아니 제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요. 아니요. 3분 지났습니다. 네. 저는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 걸 원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래? 같이 나가요? 네. 일로 나갈까요? 네. 밖에 계신데요. 이야. 용화관 가신 되는데? 와. 이야. 지금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영화관 가자는 대시를 우리 뚝배기님이 먼저 하셨대요. 친구도 머리가 그날 나네, 그죠? 나쁜 새끼. 아, 원래 그렇게 좀 약간 적극적이신 거예요? 아, 되게 남자답고요. 네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네. 너무 사람을 지켜보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연애를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네네, 하시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잘 만나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네. 잘 된 것 같아요. 뚝배기님, 와, 와, 와.